어르신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맡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제가 몸소 한번 실천해 보려고요. 네,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 먼저 손 소독부터 할게요. 네. 본인 확인하겠습니다. 네, 다음은 내진표 드시고 접수 하나 받겠습니다.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건 같은 거라든가 뭐 인상징후라든가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이제 그렇게 좀 불안은 했지만 그래도 시설의 종사자로서 그 사건 맞는 거에는 설레이기도 했어요. 밤은. 당일날 좀 몸은 좀 괜찮으셨어요? 네네, 괜찮았어요. 근데 첫 번째는 기분이 좀 좋았어요. 사실은 아 안전하구나. 뭐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예 불신감 같은 거 그런 거 있었다 할지라도. 그 사회적으로 그런 게 이슈가 됐다 할지라도 저는 아무 거의 없었고 이상징후가 없었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. 갔다가 메시지 받고 오니까 여러 사람들이 어땠어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. 네. 이렇게 접근 첫 번째는 했다고 저희 지인들한테 막 저기 문자도 남기고 카톡도 남기고 또 그 영상도 막 날렸거든요. 두 번째는 5월 18일 했어요. 그때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. 이 접종 부위도 뭐 발전이라는 거 이런 건 없었고 느낌이 아무것도 없었어요. 어쨌든 저는 일단 정부를 믿고 또 이 옆에 사람들의 그 전파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꼭 더 접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접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뭐 1200명 이상이 또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항상 안전하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또 시설에서 옆에 사람들한테 그거를 피를 쓰시면 안 되겠어요. 따끔할 거예요, 그런데 보통 주사 맞을 때 그 따끔한 정도 생각을 하고 저는 그걸 못 느낄 정도니까 맞았는지 잘 모르겠다. 끝났다 그러니까 끝난 줄 알았다. 맞고 났는데도 전혀 저희가 없으니까 지금 상태로라면 안심하시고 마음 푹 놓고 맞으시면 되겠다. 안심하고 맞으세요. 문제 없습니다.